정보 시스템 운용, 챕터 4, 네트워크 보안 관리.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 주요 요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 보안은 내외부 위협 요인으로부터 정보의 위변조, 훼손,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의미하며 모든 정보의 안전성 유지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정보 보안의 주요 요소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가 있습니다. 이중 기밀성은 주요 자산에 대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밀성을 해치는 행위로는 스니핑이나 열람, 유출 등이 있으며,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암호화나 접근 통제 등이 있습니다. 무결성은 정보의 내용은 인가된 사용자 이외에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결성을 해치는 행위로는 스푸핑이나 변조가 있고,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해시 점수가 있습니다.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과 어떠한 환경이라도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용성을 해치는 행위로는 디도스 공격 등이 있습니다. 인증은 인가된 사용자는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패스워드 방식이나 스마트카드, 생체 인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부인 방지는 송수신자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전자서명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보안 위협 유형으로는 변조, 차단, 가로채기, 계정 탈취가 있는데 이중 변조라는 것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원래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단은 정보가 수신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로채기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어 열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정 탈취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인가된 사용자의 계정을 불법으로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정보 보안 주요 요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안전성입니다. 기밀성이나 무결성, 가용성은 정보 보안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안전성은 정보 보안 주요 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APT 공격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PT 공격은 하나의 표적에 다양한 공격 기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주는 공격 기법입니다. APT 공격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정교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제로데이어택, 사회공학 기법, 악성 코드가 담긴 USB 침투 등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제로데이어택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으로서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을 말합니다. 패치를 발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대상물이 되는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패치가 배포되기 전에 주로 공격을 당합니다. 사회공학 기법이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사내 부서, 공공기관, 지인 등으로 사칭하여 악성 코드를 담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스미싱, 피싱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사회공학 기법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노리는 해킹 방법으로서 일정 권한을 갖춘 기업 직원을 속인 뒤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공학 기법은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공격 기법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포트 스캐닝은 대상에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해커가 침입 전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트 스캐닝은 스캐닝을 통해 어떤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사용하는지, 우회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인지, 해당 네트워크 내의 시스템 플랫폼 형태나 운영체제의 커널 등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고, 포트 스캔의 유행으로는 SWIFT, TCP 커넥트 스캔, UDP 스캔 등이 있습니다. USB 침투는 악성 코드가 담긴 USB를 통해 침투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담긴 USB를 기업 내부망에 사용하게 하여 기업 내부망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APT 공격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랜섬웨어입니다. 참고로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대가로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자료를 볼모로 하여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랜섬이란 수식어가 붙었으며 주로 사용자의 문서, 그림, 영상 파일을 암호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랜섬웨어는 실질적으로 감염되고 나면 복구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관리가 중요하고 사전 관리 방안으로는 데이터 백업,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USR 사이트의 방문 금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IS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이에스엠에스는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제도로서 정보 보호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의 점검과 개선, 운영, 위험 관리 등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스엠에스의 보호 대책 요구 사항으로는 정책 및 조직 관리,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등이 있으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수립, 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SMS는 인증 협의회인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이 있으며 심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차세대 정보보안인증원에서 담당합니다. ISMS의 인증 의무 대상자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사업자 또는 직접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ISMS 인증은 기업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언제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보 보호 절차와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MS 인증 단계로는 수립 단계, 구현과 운영 단계, 모니터링과 검토 단계, 관리와 개선 단계,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이중 수립 단계에서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프로세서를 위한 입출력 규정, 프로세스 책임자 규정,
네트워크 전반 흐름과 구상도 전개 등이 있습니다. 구현과 운영 단계에서는 수립된 정책을 현재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각 프로세서를 위한 자원 분배, 의사소통 경로 수집, 피드백 수용, 자료 수집 등이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검토 단계에서는 적용된 정책이 실제로 잘 동작되는지 확인 과정을 말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프로세스의 측정과 이행 모니터링, 정보 분석,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와 개선 단계에서는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IS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ISMS에서 과학기술정통부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IS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ISMS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리적 망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망분리란 외부망을 통한 비인가 접근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망분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금융회사 역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의해 망분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망분리는 PC 보안관리, 네트워크 간 자료 전송 및 통제, 인터넷 메일 사용 권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USB 등 보조장치에 대한 권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종류로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망과 외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완전한 망분리 방식을 말합니다. 두 대의 PC를 사용하여 망을 분리하고 전송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높은 보안성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높은 구축 비용이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논리적 망분리는 업무망과 외부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방식의 망분리를 얘기합니다. 한 대의 PC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망을 분리하고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구축 비용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트워크가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성이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물리적 망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두 대의 PC를 사용하여 망을 분리한다,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바와 같이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완전한 망분리 방식입니다. 두 대의 PC를 사용하여 망을 분리하고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높은 보안성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높은 구축 비용과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두 대의 PC를 사용하여 망을 분리한다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리적 보안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물리적 보안은 데이터, 시스템, 네트워크, 부대 설비와 같은 자산을 물리적 방법으로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리적 보안은 자산에 가해질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안 요원 배치, 출입 통제 시스템, CCTV 시스템, 침입 경보 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리적 보안은 범죄 또는 파괴를 탐지하는 위험 탐지, 사건을 탐지하고 충격 수준을 판단하는 위험 판단,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위험 대응 등도 해당되며, 구축 비용 대비 효율성과 각종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상 확립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물리적 보안 수립 시총 7가지 주요 지침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규정에 따른 출입 통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출입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 인가자와 그러지 않은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물리적 보안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사무실이나 통제 구역에는 시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내 보안 교육은 물리적 보안을 포함해야 하고, 중요 문서의 출력이나 보관, 복사, 반출에 대한 보안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분실 및 물리적 보안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를 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물리적 보안 방법으로는 보안 요원 배치, 보안 구역 설정, 출입 통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 요원 배치란 인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나 통제 구역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 구역 설정은 조직 내 전산실이나 장비실 등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를 보안구역으로 설정하고, 보안구역은 외부인의 보행 경로에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보안구역 내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IT 기술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CCTV 시스템은 보안구역이나 통제 구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외부 인원을 촬영하고 인식하는 물리적 출입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물리적 보안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정답은 2번, 보안 구역은 외부인의 보행 경로를 활용한다. 보안 구역은 외부인의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인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SSL, TLS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번 문제는 시스템 보안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스템 보안은 호스트 컴퓨터나 단말을 대상으로 외부로부터 불법 침투, 위장 접속, 중간 탈취 등과 같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며, SSL, TLS, IPsec 등이 있습니다. SSL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초 웹상에서는 데이터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일반 텍스트 형태로 전송되어서 해커가 가로챌 경우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통신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증,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넷스케이프사가 1995년 처음으로 개발한 보안 프로토콜이 SSL입니다. SSL의 기본 개념은 웹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함으로써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거의 복구화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SSL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핸드쉐이크를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고,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의 디지털 서명을 하여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조작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SSL은 암호화 기반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로서 전달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특정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TCP/IP의 전송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SSL은 다양한 장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알려진 취약성이 여러 가지 발견됨으로써 1996년
SS 3.0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TL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LS는 사실 SSL의 업데이트 버전으로서 SSL 3.0과 TLS의 최초 버전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이 바뀐 이유는 SSL을 개발한 넷스케이프가 업데이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어 소유권 변경을 위해서였고, 결과적으로 TLS는 SSL의 업데이트 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SL TLS는 호스트와 서버 사이의 안전한 보안 채널 형성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이고, 호스트와 서버 사이 상호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정보를 보호하는 특징이 있으며, TLS는 SSL 3.0을 기반으로 만든 SSL 이후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IPsec은 통신 세션의 각 IP 패킷을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프로토콜로서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상호 인증을 하거나 세션을 맺는 중에 사용될 암호화 키 관리를 수행합니다. IPsec은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 호스트와 네트워크 사이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TCP/IP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수행됩니다. 참고로 IPsec은 가상사설망, 즉 VPN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동작 방식으로는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SSL, TLS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TLS는 IP 패킷 단위로 인증 암호화 키 관리를 수행하는 보안 프로토콜이다. 네, 4번 IP 패킷 단위로 인증 암호화 키 관리를 수행하는 보안 프로토콜은 IPsec에 관한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안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방화벽, VPN, IPS, 안티바이러스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보안 제품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다양한 보안 장치들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안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고 집중화된 보안 관리를 통해 각각의 보안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활용. 이번 문제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외부 공격이나 내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단에서 방어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IPS, UTM, ESM 등이 있으며, 이중 ESM은 방화벽, VPN, IPS, 안티바이러스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보안 제품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ESM은 다양한 보안 장치들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안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고 집중화된 보안 관리를 통해 각각의 보안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활용됩니다. WIPS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격자의 침입을 탐지 및 방어하는 시스템으로서 IPS와 기능은 유사하나 무선망에 특화된 장비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WIPS는 관제, 탐지, 차단 3단계로 동작하며 무선망 관제 중 인가받지 않은 침입 신호가 탐지되면 더 강한 차단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침입 신호를 차단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침입방지 시스템인 IPS는 스파이웨어, 해킹 등 외부로부터 침입을 탐지 및 차단하는 유선 시스템으로 방화벽과 IDS가 조합된 형태입니다. IPS는 유사 보안 시스템인 IDS가 침입을 탐지하는 기능에 특화된 것과는 달리 탐지 이후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 패턴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며 명백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전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TM은 방화벽, VPN, IPS, 안티스팸 소프트웨어 등 여러 종류의 보안 장치들을 하나의 단일 장치로 통합한 보안 시스템을 말합니다. UTM은 하나의 시스템에 다양한 보안 기능을 탑재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단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체 보안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고 주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활용합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 보안 기술로는 VPN, 방화벽 등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며, 이중 방화벽은 사전 정의된 보안 정책이나 접근 제어 목록에 따라서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허가되지 않은 트래픽을 제어하는 보안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보안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방화벽, IPS, VPN, 안티바이러스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보안 제품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다양한 보안 장치들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안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고 집중화된 보안 관리를 통해 각각의 보안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활용. 정답은 1번 ESM입니다.